지금 사마귀가 지금 알을 낳고 있어요. 이렇게 알집을 만들어서 스펀지처럼 알집을 만들어서 저 안에다가 알을 낳거든요. 그래야 저 안에서 겨울을 나요, 알들이. 좀 촬영해 볼게요, 알집 만드는 모습을. 열심히 짝짓기 하더니 드디어 이제 알을 낳아요. 알을 다 낳고 나면은 저 뚱뚱했던 배가 이제 홀쭉해질 거예요. 지금 저 안에다가 알을 심고 있다고 봐야죠. 줄만 서서 딱딱 놔고 거품으로다가 다시 덮고.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촬영해 볼게요. 아까 촬영하고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. 지금 거의 다 이제 알을 낳은 것 같아요. 지금 알집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. 어? 뭐야? 순놈이 또 올라탔어. 뭐야? 저놈. 뭐하는 짓이야? 쉽게. 다 만들면 다시 또 찍을게요. 자, 이제 알은 다 나왔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요. 예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, 알집을. 가끔 보면은 요런 우리가 야외에서 볼 때는 요런 알집을 볼 수가 있는데, 요 안에 사마귀 알이 들어있어요. 이제 이 상태로 겨울을 나서 봄이 되면은 이 안에서 아주 작은 사마귀가 태어나는 거예요. 자, 사마귀는 알을 이런 식으로 낳아서 번식을 해요. 아, 참고로 수컷 사마귀는 짝짓기가 끝났는데도 안 잡혀 먹고 있어요. 수컷 사마귀도 아직 잘 살아 있어요. 지금 재밌는 모습이 일어났네요. 아까 암놈이 그 알 낳을 때 순놈이 그 뒤에 붙어 있다가 그 알집 스펀지 같은 거에 순놈 꼬리가 붙어서 굳어버렸어요, 지금. 그래서 순놈은 움직이지도 못하고, 근데 그 암컷을 잡고 있고, 또 암컷은 다른 암컷을 잡아먹으려고 붙들고 있다가 지금 셋다 이렇게 붙어 있네요. 이 지금 다 살아 있어요, 이게. 아이고야, 이거. 일단은 촬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